이사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저기 부어가지고.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다 반품. 지금 갑자기 좀 갑자기 기분 좋은 척 하시는 거 아니시죠? 아니 여기가 원래 소파 같은 거 팀원들이 너무 분위기가 좋고 단합이 잘 돼가지고 자주 오는 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자주 오는 건 안 좋아. 야 커피 나눠줄까? 커피 남을 텐데 상보가. 야 예. 아안돼안돼 저는 아 이번에 오셨다고요? 네. 아 몸이 네. 되게 되게 다탈이에요. 다 탈. 한번 만져봐도 될까요? 아니요. 새로 오셨다고 하던데 네. 일하신 지는 얼마 되셨나요? 네, 일주일? 이렇게 가까이서 뛰는 거예요? 일주일이요. 일주일? 네. 유튜브 보고 오셨나요 혹시? 네. 일주일 동안 해보셨는데 네. 어떠신가요? 아 속았다 이런 생각 드시나요? 아니요 저 재밌어요. 아 진짜로? 네. 유튜브에서 나오는 그런 영상들이 사실인가요? 솔직하게? 네 사실이죠. 이건 좀 아니었다 싶은 거 없으신가요? 저 아직까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냥 뭐 유튜브에서 본 것도 다 아직 이해하기 힘든 단계라서. 맞아요 그냥... 직접 해봐야 그죠? 알아요. 그죠? 그죠? 근데 확실히 보는 거 하고 진짜 해보는 건 좀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HR 화이팅. 안녕하세요. HR 송파 4캠프 송진민이라고. 지금 여기 캠프에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좋아요. 그 비결이 뭘까요? 그냥 팀원들끼리 잘 얘기도 잘 통하고요. 다 서로 좀 잘 도와주는 편이고. 지금 오늘 이사님이 오셔가지고 네. 커피를 막 나눠주시는데 네. 평소에도 이런가요? 아, 평소에 본 적은 없는데.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른 캠프들도 분위기가 좋지만 간만에 좀 하이텐션인 캠프에 온 것 같아요. 이게 왜일까요? 팀장님 때문일까요? 서로 다 단합하고 뭐 숨기는 거 없이 계속 뭐 이야기해주고 하니까. 과연 진짜 숨기는 게 없을까요? 예. 저희는 방도 많고 위치 공유 항상 하면서 서로 위치 계속 감시하고. 감시를 한다고요? 예 위치 공유 해가지고 저희 8명 다 위치를 실시간으로 계속 보면서 일해요. 아 일을 안 하고 있으면 어떡하시나요? 전화하죠. 아 그 갈구시는구나. 아니요 커피 먹냐 하면서 이제 내 것도 사오라고. 강요는 아니고요. 이렇게 감시를 한다고. 어떻게 팀장님은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거? 다들 위치 들어와 있죠. 리차드 박 누군가요? 아 제가 리차드 박입니다. 제가 리차드 박입니다. 아 박 리차드 씨. 네. 아 진짜 팀장님 감시가 진짜 실화였네요. 장난이 아니고? 그럼요. 잡았다 요놈 이런 식으로 갑자기 나타납니다. 한 군데 30분 이상 정차해 있다 무조건 찾아가요. 아 진짜 이런 어플도 있구나. 움직인다. 움직인다. 네, 누가 지금 배송 떠나서 네. 이런 식으로 감시를. 전화 오신 적 있으신가요? 아 전화는 매일 하는데 전화 왔다기보다는 갑자기 나타나서 물건을 뒤진다거나. 갑자기 문 앞에 네. 나타나서? 가까운 깜깜한데 저녁에 갑자기 나타나서 뭐지? 누구야? 한 적이 있어서 네. 아 무섭습니다 저희는. 아 요거 하나면 어디든 다 찾아갈 수 있겠네요 그죠? 예. 아 저희는 저희만 친한 게 아니고 다른 사장님들도 다 친해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도 될까요? 예 그럼요.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HR은 아니지만 다른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김주한이라고 합니다. 분위기가 되게 좋아가지고 저는 저희 HR이신 줄 알았어요. 아 그 이유가 제가 들어온 지가 6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명환이도 HR에 들어온 지 저랑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좀 같이 처음 시작하니까 힘들었죠. 그래서 친해지게 됐어요. 아 그냥 같이 일하면서 얘기하다 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HR이신 줄 알고 다짜고짜 촬영부터 하려고 했거든요. 아 그럴 수 있어요. 네. 혹시 저희 유튜브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으세요? 지나가다 한 번 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번 기회에 구독을 좀 눌러주시죠. 아 예. 출연도 하시는데.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쿠팡 퀵플렉스의 장점이 뭘까요? 물량이 꾸준하다. 핫택배에 비해 기복이 심하지 않다. 그 단점은 뭔가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하나를 뽑자면 이 기프트 할당 시스템?
아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네. 들어오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는 네. 늦게 들어오는 날도 있고 네. 그런 것들이 통틀어서 할당 그거 빼고는 없습니다. 아이언맨이신가요? 어 이거 너무 좋아요. 그 안양 캠프 갔다가 이거 쓰시는 분 봤거든요. 예. 근데 그분도 좋다고 얘기를 해요. 비닐 같은 경우는 밀밀이 다 필요 없이 그냥 스캔하면 다 이렇게 찍히고요. 살짝만 갖다 대도 다 인식되고요. 한번 보십시오. 찍! 찍! 오 예스! 아니 여기도 스캐너가 요즘 유행인가요? 스캐너 이거? 아 이게 요즘에 핵인싸 이거 없으면은 아 이게 있으면 핵인싸 정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에 아 근데 이게 착용하신 모습은 네. 핵인싸같이 보이긴 하는데 네네 아니 이게 진짜로 그렇게 좋아요? 엄청 좋아요 진짜 이게 속도 질이 이게 물건 쌓는 질이 틀립니다 딱 한번 찍고 바로 올리고 이거 핸드폰 찍게 되면은 잠시 찍고 로딩 시간이 있어서 좀 기다림이 좀 있는데 이거는 바로 찍고 올리고 상차니까요 그러니까 출차도 금방 하게 되고 근데 핸드폰도 네. 잘 찍히지 않나요? 아니요 이거 비교가 안 돼요 이게 핸드폰 찍는 거랑 요거랑 찍을 때 그러니까 상차 시간 나가는 시간이 확 틀려요 질이 완전 틀립니다 그 정도로? 네 자 한번 보실래요? 이거 빠른 거 맞죠 지금? 여기도 스캐너가 이게 유행이 아니라 택배 또 스캐너 작업을 하려면 스캐너가 꼭 필요합니다 이거는 필수템 핸드폰으로도 되잖아요 그것도 핸드폰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쿠팡 퀵플렉스의 장점 중에 하나 아닌가요? 핸드폰으로 할 거면 그냥 용돈벌이를 해야죠 아 그 정도로 네. 이게 중요한가요? 네 시간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거의 15년간 택배를 했기 때문에 스캐너를 15년 동안 썼어요 스캐너의 장점을 잘 알죠 베테랑 택배기사가 추천하는 꿀템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가격이 좀 비싸잖아요 아 타택배 스캐너도 거의 한 24만원, 27만원 합니다 가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39만원으로 1년에 벌어들이는 수익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지빈님은 네. 스캐너가 특이하게 생겼네요 얘는 구형이요 구형 그러면은 시합 붙여봐야겠다 다들 저걸 쓰시더라고요 네, 저게 엄청 잘 찍히고 좀 빠르긴 해 안 찍히는 게 없어요 아 그래요? 이거는 쓰다 보면 바코드가 조금만 이상해도 잘 안 찍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저거는 거의 그런 게 그런 거 찍어봐도 다 찍혀 시합 한번 해보실래요? 아 시합이요? 팀장님 지민님이 이거 스캔 시합 한번 하세요 아 좋죠 그러면 어차피 박스야 뭐 핸드폰도 잘 찍히잖아요 그럼 반프라로 시합 한번 하시죠 예 50개 50개? 예 네. 알겠습니다 50개 누가 더 빨리 하나 앉아 제가 이걸 핸드폰으로 스캔 하시죠 네 오케이 그러면 이 시합에 참전하시겠습니까? 네 일주일 차밖에 안 되셨는데 어떻게 스캐너 저 되게 좋대요. 저 이기실 수 있겠어요? 신인의 패기로 이겨보겠습니다. 오케이. 이제 시작. 50개 시간 재릴게요. 예, 예. 진짜 이 스캐너가 좋은지. 39만 원이잖아요, 그죠? 예. 오케이. 자, 준비. 시작. 그래. 아홉. 하나, 둘, 셋. 43. 아, 끝이에요? 43개로 하면 되겠다. 한 1분 5초 정도. 네. 1분 5초. 43개거든요? 자, 이번에는 이게 일반 스캐너죠? 네. 이거. 준비, 시작!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셋, 열넷, 열다, 열여섯, 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스물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끝! 팀장님,
4초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예. 14초 큰 건가요? 아 그럼요. 이제 또 뭐 200개, 300개, 400개를 찍었을 때는 차이가 아 그럼요.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점점 시간이 부풀려지니까 훨씬 좋죠. 오케이, 그럼 이제 핸드폰으로 네 이것도 이제 아까처럼 세로로 정리를 해서 긴장되네요. 아니 이거 팀장님 오늘 저는 여기 분위기를 찍으러 왔는데 어쩌다 보니까 스캐너 특집이 돼버렸어요. 자 준비 시작. 지금 이게 28개밖에 없어서 네. 했는데 28개 지금 한 56초 정도. 28개 56초요? 네. 너무 오래 걸렸는데? 지금 되게 빨리 한 것 같죠? 저 한 30초 걸린 줄 알았는데. 아 근데 스캐너가 좀 빠르긴 하네요. 어떠신가요? 스캐너랑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차이가 원래 안 날 줄 알았는데 시간 재니까 두 배 이상 차이 나네요. 스캐너 사실 건가요? 전 살려고요. 아 진짜로? 네, 저는 바로 살려고요. 처음에 이제 아이폰으로 했었는데 아이폰이 너무 안 지켜서 이제 갤럭시로 이제 바꿨거든요. 근데 갤럭시를 쓰면서 빠르다고 느꼈어요. 근데 스캐너는 그냥 넘사벽이에요. 속도가. 근데 지금 방금 되게 빨리 하신 줄 알았잖아요. 하면서도 어? 빠른데? 이러면서 하셨잖아요. 오늘따라 좀 잘 찍혔어요. 그러면은 베테랑 네. 이사님이 한번 보여주시죠. 핸드폰으로 찍는 거. 이사님 지금 택배 경력이 네. 몇 년이시죠? 한 10년 넘지 않았네. 아니요. 저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갑자기?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새내기. 지금 10년 넘은 것 같은데? 아니요. 네. 아니 연습은 해봐야지. 야 이거 지면 창피한 거야 이거는. 자 그러면은 네, 이거 빼고 이거 빼고 준비 시작. 20, 21, 22, 23. 아, 이사님 네? 그만하시죠. 그만하시죠. 이 핸드폰에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편집. 저는 이제 지금 하고 있고 이사님은 이제 이사님 어제 배송하셨다는데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스캐너의 장점 한 번 더 얘기해 주시죠. 두 손이 자유롭고 비닐 일일이 펴지 않아도 스캔이 되고 네, 그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허리도 많이 안 숙여도 되고. 홍파는 다시 한번 찍으러 올게요. 오늘 스캐너 특집이 돼버렸으니까 예, 예. 다시 한번 찍으러 올게요. 예, 아 찍을 사람 엄청 많아요. 받을 예. 사람도 많고 예. 오늘 화이팅입니다. 네 예, 화이팅.